별과 달, 그리고 눈과 비를 한 몸에 느낄 수 있도록 갬성이 풍성하게 넘치는 스타리아 튜닝카, 캠핑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캠프에서 제작을 하셨나 봐요. 아, 네네네. 자, 이 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수납장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트윙 수납함이라고. 네. 아주 부드럽게. 네, 평소에 이런 데 접이식이잖아. 그런 접이식 테이블 같은 거를 좀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 낚싯대 같은 거 넣으면 딱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철제 프레임으로 만드셨네요. 아, 네, 맞아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고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네, 그리고 레일은 고화중 레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화중 레일로. 네. 아주 튼튼하고 부드럽게 잘 받치네요. 옆에도 마찬가지겠죠? 네, 옆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와, 사물함이 깊고, 네. 굉장히 길고 해서 네네. 물건을 많이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는 캠핑을 하시다 보면 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짐 적재를 좀 우선시하는 편이에요. 네. 자, 여기는 또 뭘까요? 여기도 수납도 할수 있고? 네, 여기는 이제 오염이 되는 약간 진흙이나 물 같은 게 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납함에 넣기 조금 그러시면 따로 여기다 놓고 수납하시라고 저희가 따로 이렇게 비워놨어요.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일부러. 네, 바닥은 이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스나 오염 이런 거에 강하도록 저희가 여기 따로 해서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아주 단단하고, 뭐 묻어도 금방 닦으면 지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뭐죠? 여기서 또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비 오거나 하실 때 캠핑 안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테일게이트를 올리고 밖에서 이렇게 수납함 빼기가 어려워요. 그래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실내에서 매트만 드시면 안 이렇게 공간이 나와서 실내에서도 짐을 이렇게 바로 뺄 수가 그렇죠. 있어요. 내부에서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 무슨 탁자라도 하나 생길 것 같다는 테이블은 없는 거죠, 여기요? 네, 저희는 따로 테이블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저기 사이드 싱크 저 부분에 레일에 테일을 이렇게 걸 수가 있거든요. 네, 저 부분에 테일을 걸거나 사이드 싱크 안 하시면 가운데 저희가 홀을 뚫어드려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 앉아 있는데 저기도 이제 다용도 테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장착은 아니고 그냥 지금 저기다 좀 분리형으로 저게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네네네. 싱크대 있는 걸 지금 떼어서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안에서도 식사도 할수 있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총 기장이 한몇 메다 나올까요? 한190 안팎으로 하고 있습니다. 190 안팎.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주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팝업 텐트가 있어서 위에서 또한두 분이 주무실 수가 있는데 저기 지금 불 들어오는 게 뭐죠? 저거는 이제 잠금 장치입니다. 잠금 로프 잠금 장치. 장치. 이 자동인가요? 아니요, 수동입니다. 수동으로 해서 잠금 장치를 저렇게 장착을 하셨네요. 여기는 지금 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전기가 네. 여기 일단 220볼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볼트. 그 다음에 220볼트 사용하시려면 인버터를 ON으로 해주시면 사용이 가능하세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암페어부터 기본으로 전기 시설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0암페어. 600암페어, 900암페어까지 추가 옵션.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히터는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인가요? 아니면 히터인가요? 무시동 에어컨, 무시동 히터 다 나옵니다. 요 에어컨. 여기 또 무시동 히터까지 두 가지로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앞에 가서 자, 한번 볼까요? 수전인가요, 저게? 아, 네, 맞습니다. 사이드 실크입니다. 제거하게 되면 밑에 배수구 탭이랑 배수 탭이랑 사이드에 아주 작은 수전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오수통이나 청수통은 한몇 리터 정도 들어갈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와, 큰게 들어가 있네. 자, 여기는 수전이 굉장히 작은데 실제 이 안은 20리터씩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네, 청수랑 오수 각각 20리터고요. 네. 그 다음에 빼실 때는 여기를 해제하셔서 그렇죠. 하시면 될것 아주 그냥 잘 만드셨네. 여기는 이제 샤워기 커플러입니다. 외부 샤워기 쓸수 있고,
여기도 220V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여기는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샤워기를 드릴 거예요. 네. 샤워기 거치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물건을, 작은 물건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게 스타리아 매진승이죠? 스타리아스. 5인승으로 나왔습니다. 네. 앞에는 이제 의자를 갖다 이렇게 돌려서 쓸 수도 있고, 여기는 이제 아이스박스 같은데. 예, 네, 냉동거죠? 아이스박스가 네네. 아니라. 아, 네네네. 냉장고랑 네. 냉동 기능이 네. 다 있습니다. 아, 같이 이것도 장착해 주는 거죠? 네, 이거 옵션입니다. 아, 옵션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의자를 걷게 되면은? 이제 펴지는 거죠. 네, 자석이 생기는 거죠? 네. 아, 요 뒤에 세 분이 앉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3인승입니다. 네. 아, 3인승. 앞에 2인승. 그래서 총 5인승. 저 앞쪽에 보니까 지금 모기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모기장. 아, 슬라이드 모기장. 이것도 옵션입니다. 네, 옵션.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커튼, 그 암막 커튼이 있는데, 이건 전체로 다 돌아가는 건가요? 네, 전면 다. 아, 전면 둘러서, 다. 네, 블라인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소비자들이, 유저분들이 제일 저 궁금해하는 게, 이 정도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저희가 2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옵션가만 3천 중반 보시면 됩니다. 아, 3천 중간 정도. 네, 저희가 차량은 빼고요. 네, 차량가는 4,400 정도 되는 네. 라운지 풀옵션 모델입니다. 차량은 뭐 소비자들이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이제 장착해 주세요. 그러면 다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현재는 다 수동으로 이제 접고 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요걸 내려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사각이라 엄청납니다. 위에는 하늘이 다 천장에 보이는데 그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강화유리. 아, 강화유리로. 외부에서 보던 거하고 전혀 틀리네요. 와, 멋있습니다. 예. 네. 바닥과 근처에서. 그렇죠. 라면요? 네. 제 생각에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갖다가 리별레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방이 온통 다 트여 있습니다. 천장까지. 정말 멋있습니다. 아니면 뺀 공예인가요? 이거 다 포함한 거예요. 사각 팝업 텐트가 유니밴 스타리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